있는 중 창밖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5월 실록의 환상에 빠졌다. 황급히 컴퓨터를 닫고 카메라와 배낭을 울러맸다. 무작정 집을 나선다. 실록을 헤집고 불어오는 산들 바람이 가슴에 닿는다. 그러나 가슴은 왜 허전한가? 바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일 모레가 80이다. 가까운 상록수역으로 가니 때마침 전차가 들어와 자동문을 연다. 딱히 갈 곳이 정해진 사람처럼 자리에 앉았고 잠깐 기다리니 금정역이다. 금정에서 오는 차를 갈아타고 한동안 가니 용산역이라 상계국으로 방송이 됐다. 춘천으로 가려면 갈아타는 곳이다. 전철을 타고 춘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춘천을 가보자. 춘천을 가는 것도 처음이고 ITX라는 차도 처음 타보았다. 표에는 좌석 번호가 있어야 하나 나는 입석이다. 미리 예약을 해야 지정석을 배정받는다는 것을 안내해서 들었으나 평일 대낮에 춘천 놀러가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입석으로 탄 것이다. 두리번거리며 지나치는데 한 노신사가 빈 자리를 가르치며 앉기를 권한다. 마주보는 좌석을 권하니 그대로 사양하지 않고 앉았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카메라와 배낭을 내리는 사이 차는 청량리에 도착한다고 방송을 한다. 그는 정신이 들어 배낭 속에 넣어둔 커피를 꺼내어 노신사에게 권하고 나도 마침 목말라 한 잔 따랐다.
우리는 서로의 카메라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카메라와 촬영 이야기를 한참 했다. 커피를 한 잔씩 더 하자 어느 사이 가평이라고 차내 방송이 알린다. 가평역에 도착하겠습니다. ITX 청춘열차에서 전동열차로 갈아타실 때는 안녕하세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철은 가평역입니다. 가평역에서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대화장 대구는 가평역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착하려면 가평역입니다. 가평역에서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잠시 후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거의 춘천을 다 와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평을 지나자 남춘천, 우리가 내리는 여기다. 노신사는 춘천을 잘 아니 자기가 안내를 하겠다며 우선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춘천은 닭갈비의 본향이니 잘하는 닭갈비집으로 모시겠다 하여 따라 나섰다. 남춘천역에서 가까운 제일 잘한다는 닭갈비집으로 함께 가서 앉으니 주인이 냄비에 푸짐하게 야채와 고기를 넣고 불을 지핀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먹지 못하는 소주도 한 잔 따로 건배를 하였다. 남춘천도 처음이고 닭갈비도 처음이나 천천히 한 냄비를 모두 먹어 치웠다. 밥값이라도 내려하니 노신사는 굳이 만류한다. 주상콘도 뒤로 의암호가 가장 중간에 의암호 허리를 볼 수 있고 마음이 탁 터지는 대로 갈 겁니다. 거기를 먼저 들렸다가 지금 이제 의암터널 공사로 인해 갖고 아름다운 그런 길은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도로를 한번 돌아서 의암댐은 건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이제 숨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묘봉을 세 개나 갖고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 그 행정자치부에서도 간판을 세워준 박사마을 들릴 거고
그 다음 서면 일대에 강원도 감자바위라 그러는데 춘천 서면이 가장 감자를 많이 심는다는 걸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강이 북한강 위에 막은 거는 춘천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춘천만한 도시에 수력댐이 세 개나 있는 데는 춘천뿐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소양댐, 의암댐, 춘천댐. 춘천댐은 잠깐 돌아서 제가 그거 모시고 그냥 오시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 소양댐에 올라갔다가 소양댐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충분한 바람을 쐬신 다음에 내려오시면 공지천에 내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지천에서도 아름다운 시간 가지시고요. 출발해서 잘 모시도록 할게요. 안전운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산나물이 많이 나오고요. 이른 참나물은 지금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한 4-5년 됐습니다. 저쪽에 시장에 있다가 다른 난전이 있었는데 철도 밑으로 전부 다 이전을 시켰죠. 그 약사천을 개발하면서 약사천을 지금도 약사천 지금 이 밑에 흐르는 저 상류로 올라가는 게 약사천이거든요. 약사천은 다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청계천이랑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복개하면서 생활천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계절적인 그런 철새들도 많이 날아오고요. 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의암에서 올라오는 고기들이 저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완주일 한 7위 정도 되고요. 올림픽을 포함해서 10월 셋째 주 그 일요일 단풍이 그 의암호와 맞닿을 그럴 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3만 5천 4만이 운집해갖고 이 길을 가득 메우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희들도 매년 보지만 팔에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 주위에는 가족 동반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가족들의 응원이 있고 그날 하루는 아주 축제입니다. 몽땅.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남겨주는 게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 같은 겁니다. 1박 2일 하죠. 많으면 2박 3일도 하거든요. 가족 동반에서. 그럼 전 식당, 숙박업, 목욕탕까지. 참 많은 돈을 떨궈줍니다. 여기 닭갈비 축제도 있고 소양강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암제라는 그런 그 의병제도 이제 곧 치르고 이러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1박 2일 동안에 정말 많은 경제적인 부를 남겨주는 거고요.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의암이라는 마을 이름도 의암 유인석 선생님의 아우를 딴 겁니다. 그래서 그 보훈처와 그 다음에 강원도와 그 강원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5월 한 23일, 5월 말일부터 의암제가 시작됩니다. 의병 활동을 굉장히 크게 하셨고 춘천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죠. 이거 여기는 북한강 물과 소양강 물이 합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면 한 번씩 다 타봤을 게 경춘선이고 강천역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산이 춘천 사막산입니다. 서울서 들어오시다가 첫 번째 산을 만나는 게 저 사막산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숲속의 도로들 있죠? 네. 저 도로들은 다 자전거기 도로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러 오십니다. 여기에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막산이에요. 사막산 정면으로 보이는 데고요. 저쪽에서 저 구비구비 저 멋있게 나 있죠? 저기를 넘어서 강촌까지도 가고 가평까지도 갑니다. 의암은 지금 댐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발전을 하진 않습니다. 물높이도 똑같고요. 비가 많이 오든 가물든 간에 북한강 수역에 대한 그런 물량을 조정할 뿐이고요. 지금 요 물이 직접적으로 의암에서부터 마지막을 통과하면서부터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요 의암을 지나면 북한강으로 표기합니다. 북한강으로. 지금 이 물은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쳐진 거예요. 저 공사 중인데 절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 중에서 이렇게 멀리 돌아온 겁니다.
바닷바람과는 또 다른 바람입니다. 바닷바람이 시가로 100원이라면 이 산바람과 강바람, 골바람이 합친 거는 한 1억 됩니다. 그렇죠? 예, 아카시아 향이 아주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리로 가면서. 네. 그리고 강내음도 풍겨올 거고요. 저기 우리가 체육공원이라고 지나왔었죠? 네. 아, 건너편에 보면 굉장히 크죠? 지금 아까 지나올 땐 작아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수상 레포츠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트, 유트, 그 다음에 그 카누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여기서. 봉분이 세계인 머리 없는 장군 신승겸 묘역에 들러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먹을 보며 고려를 일으키려고 왕건 대신 장렬한 치유를 맞았던 신 장군의 아름다운 묘역을 촬영하였다. 넘겨갖고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발전을 하고요. 저 물이 넘기는 거는 소양댐이 만수가 됐을 때 넘깁니다. 그 소양댐은 약 30만 정도가 쓸 수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수력댐은 많은 발전량을 그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부가적으로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 그 다음에 우리 식용 지금 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산사태와 호우주의보, 그 다음에 가뭄과 이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목적댐이라고 합니다. 다목적댐. 그리고 더한 혜택을 보는 건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봅니다. 경치 좋은 데서. 이 소양댐이 없으면 여의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난리 때문에. 아름다운 의화목 호방길을 따라 소양강 다목적댐에 올라가 작은 소양강 처녀와 사진을 찍고 시내에는 큰 소양강 처녀상이 있어 또 사진을 찍어드렸다. 공지천 변상 카페를 찾았고 낙조를 즐기며 우선 맥주로 목을 축였다.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뷰파인더로 보여주며 설명을 해가다 좋은 사진은 서로에게 보내주자고 약속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서로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연락처는 물론 성씨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명함을 서로 나누니 그는 K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진 보낼 곳도 알게 되었으나 다시 한번 이곳으로 함께 촬영을 오고 싶어졌다. K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부인은 고생고생 끝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 살만하게 되자 사별하게 되었고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가서 거기서 성공하여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효심이 지극한 아들들은 한국에 아버지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나 정든 산화와 사별한 철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자식들의 총을 듣지 않았다. 그동안 준비를 마치고 바로 오늘 다시 보지 못할 고향 땅을 사진에 담아가려고 춘천을 온 것이다. 케이시의 전화가 울리고 아들들이 잠시 후 도착한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일어설 채비를 해야 했다. 간단히 악수를 나누고 나는 돌아섰다. 2층 출구에서 뒤돌아보니 K씨는 일어서 석양을 마주보며 장승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붉은 노을은 지고 선역은 검붉게 변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져 K씨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을 때 젊은 부부 한 쌍이 수상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다.